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여기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우회상장을 하고 나서 많은 자본으로 여기 보시면 리더스 기술 투자 이렇게 올라왔고, 광무, 뭐 바른전자, 에스메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EM 플러스까지 갔는데, 이 EM 플러스가 결국에는 조경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다시 세력지도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제가 1년 이상 세력지분 관계를 갖다 추적을 하면서 이게 보고 있는데, 오늘 공시를 보니까 카나리어 바이오에임에서 SC 엔지니어링을 갖다 인수하는지 풍문조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카나리어 바이오가 우회상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데, 뭐 리더스 기술 투자나 뭐 AT 세미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휴마시스 등등등 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 HLB처럼 사세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두고 있고, 상장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모습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SC 엔지니어링 오늘 3%로 마무리가 되었고, 최근에 저가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트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왜알수 없는 이유로 이제 성장이 좀 많이 됐다. 여기 보시면 뭐 매출액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이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셀론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 덕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 부채 비율 보시면 아시겠고, 그 다음에 유보율도 별로 없죠. 그리고 정상적인 주가는 뭐 1320원 정도로 점차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매출액 올라오고 있고. SC 엔지니어링한테 오늘 조회 공시에 대해서 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SC 엔지니어링의 경영권을 인수계약하는 체결이 맞느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 내용을 약간 보니까 뭐 인수 계약을 갖다 이미 체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지주격인 파나디오 바이오엠, 파나디오 바이오는 현대사료 했잖아요, 원래. 재생의료에 집중하고 있는 셀런텍을 100% 보유한 이렇게 경영권 인수를 해서 셀런텍을 가지고 뭐 카티졸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한번 연계를 시켜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지분 관계가 이상하지 않으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오래고 봄맘이든 뭐든 간에 다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SC 엔지니어링이 과거에 이렇게 20년 12월 7일날, 14일날 KNJ 홀딩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뭐 양수도 계약을 갖다 체결하고, 지금 우행 컴퍼니도 이때 같이 이 특수 관계자로 해가지고 지금 최대 주주 우행 컴퍼니가 있거든요. 우행 컴퍼니 여기가 최대 주주인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특수 관계인으로 KNJ 홀딩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단순 투자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602880163 이렇게 되어 있죠. SC 엔지니어링에.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KH전자에서 KNJ 홀딩스라고 22년도에 이렇게 단순 투자로 잠깐 들어와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겠죠. KH전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쌍방울을 비롯해 가지고 뭐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엮여 있는 회사. 그래서 여기 봤더니 똑같은 사업자 등록자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행사가액 조정하고, 장외매도하고, 전환하고, 전환자치 권리 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KH전자에서 나왔고 SC 엔지니어링에서 나왔다. 뭐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엮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두 개는 KNJ 홀딩스라는 곳을 통해서 엮여 있고, 투자자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간에 저런 투자자가 겹친다는 얘기는 둘 간에 뭐 어쨌든 사적인 관계가 없을 순 없다는 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SC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22년도 7월 19일 날 SPMC에게 150억 규모의 부동산 판교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금 더 찾아보면은 알파홀딩스, 최근에 이거 한속네오텍 등등으로 해가지고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거 과거에 보면은 뭐 세력 종목에 엮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제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어쨌든 최대 주주 외에 지분율 5% 이상의 FI로 SC 엔지니어링이 있다. 그래서 SC 엔지니어링이 여기 이제 부동산을 갖다 SPM에 판 것도 여기 알파홀딩스랑 같이 분쟁이 있던 부분에 팔았기 때문에 나왔다. 알파홀딩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오는 거 KH전자. 이 둘의 동일점은 뭔가요? 세력 지분 지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한계 기업이다. 그죠? 또 SC 엔지니어링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나오죠? 자, 세원 ENC 매각 완료라고 되어 있죠. SC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은 원래 세원 중공업이었다고 해요. 중공업이었다가 21년도에 분할을 하게 됩니다. 세원, 셀트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원 SC 중공업,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 되고, SC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으로 분할을 하게 되고, 요 세원 셀트론이 셀트론과 세원 ENC 이렇게 분쟁이 되고, 요게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뭐 약간 틀릴 수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분 관계에서 어쨌든 요거 세 개는 같은 회사였다. 그래서 세원 ENC 위에 보면은 세원 그 SC 엔지니어링이 과거에 많이 나옵니다. 최대 주주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도차입 경영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22년도 1월 20일 날 팔았죠. 어디에 팔았느냐? 디지털 킹덤 홀딩스라고 여기 보이시죠? 지금 세원 ENC 최대 주주인 거. 그런데 디지털 킹덤 홀딩스가 어디예요? EM 플러스죠. EM 플러스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킹덤 홀딩스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EM 플러스가 이렇게 디지털 킹덤 홀딩스 주식을 취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EM 플러스가 세원 ENC를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SC 엔지니어링이 이거의 원래 모여서 했는데 디지털 킹덤 홀딩스를 여기에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니어링이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 M에게 팔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는 결국 세력지도 안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돌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됐겠죠. 최근에 그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인수를 많이 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헬릭스미스. 그 다음 또 하나 어딥니까? 리더스 기술 투자죠. 리더스 기술 투자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리튬을 대주는 광무가 나오고, 광무에서 타고 들어가다 보면 EM 플러스가 나오고, 제가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2차전지 그룹 B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그룹 B도 결국에는 카나리오 바이오 M과 연관이 있게 되고, 전체 지도 그리고 KH전자까지 이어지면서 세력 지분 지도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자금을 이끌기 위한 한 번의 도약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 세원 ENC에 있던 사람들이 또 공교롭게도 다른 곳으로 넘어간 곳이 많아요. 임원들 중에. 자, 최근에 강원에너지라는 곳으로 이제 유승주라는 분이 세원 ENC에서 대표이사로 계시다가 대표이사로 넘어가셨고요. 강원에너지는 제가 과거에 평산그룹이 들어오기 전에 웰크론 강원으로 있었을 때 이거 SL바이오닉스가 뭐 물을 흐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닉스. 그래서 이것도 세력지도가 될 뻔했지만 평산그룹 때문에 약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또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던 세원 ENC의 경영본부장 분들은 또 다른 2차전지 뭐 금양 이쪽으로 가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공시된 내용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뭐 저희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회사들이 움직임 자체가 뭐 쉽지가 않은 거고 지분을 보면은 복잡하지만 엄청나게 나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여기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우회상장을 하고 나서 많은 자본으로 여기 보시면 리더스 기술 투자 이렇게 올라왔고 광무, 뭐 바른전자, 에스메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EM 플러스까지 갔는데 이 EM 플러스가 결국에는 조경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경숙 라인이 이렇게 타고 가면은 갈 수가 있다. 근데 리더스 기술 투자도 이런 식으로 광무랑 엮여이 되면서 이런 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에 타고 가면서 이 카나리오 바이오 M도 KNJ 홀딩스를 통해서 KH전자와 연결이 되고 카나리오 바이오 M과 연관이 되는 SC 엔지니어링을 다시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스트 버번기를 통해가지고 금호 HT, 이거 금호 HT가 여기 두월 산업 디아크를 통해서 카나리오 바이오 M으로 갈 수 있는 이 모든 라인들이 영상을, 과거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HLB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업들을 카나리오 바이오엠도 명분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막 끌고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아요. 무슨 뭐 바이오 쪽으로 했을 때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리더스 기술 투자가 사실 여기 아래에 있는 셀피 글로벌이 인수를 하려고 했던, 제가 지금 가리고 있는데 IS 이커머스가 이쪽 아래에 있거든요. 이쪽 아래에 제가 잠깐 사라질게요. IS 이커머스를 갖다가 최근에 리더스 기술 투자가 또 인수를 하고 여기 있는 또 국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 처음에는 다 초록 색깔이었지만 갈수록 한계 기업에 도달하면서 노란색으로 변하고 거래 정지가 되면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과연 정상적인 패턴의 주식 투자일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금감원에서 검찰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등락이 있는 2차전지에 대해서 집중조사, 전수조사를 들어가고 있고 그 대상 기업이 50개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어리지러운 종목들 하지 마시고, 세력 관계, 아까 지도만 보셔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문경호가 자신있게 권장해드리는 단타클럽, 월 평생 10만원 이벤트,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까지 계시면은, 약 한 28분 정도 자리가 남았거든요. 28분이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하루에 3분씩만 들어오셔도, 5월달 끝까지 그 책임 다 못 지니까요. 인원 충족 되기 전에, 조기 종료 되기 전에 안정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수익력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가디언즈 멤버십 이런 부분은 이제 고액 투자자 다산가들이 하시면 좋고 VIP 클럽을 통해 가지고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에게 믿고 들어와 보세요. 1년에 500만 원 내시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얻어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010-4892-6801로 단타 클럽은 단타 참여, 가디언즈는 가디언즈 참여, 그리고 VIP 궁금하신 분들은 VIP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C 엔지니어링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가려서 그런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여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유를 모르고 급등을 했었죠.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터진 이유는 여기서 아무래도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예대를 갖다 셀트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뭐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알았던 게 이 거래량을 터지면서 올라왔던 부분이고 어쨌든 오늘 그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 가격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지금 오전에 장중 라이브를 얘기를 하면서 아 세력제도 있는 주체들이 자기들끼리 어느 날은 A그룹 올리고 어느 날은 B그룹 올리고 C그룹 올리고 D그룹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례가 이화전기 EID 뭐 이트론 이거였는데 걔들이 쑥 올렸다가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이화전기 쑥 올렸다가 이렇게 한 방에 털어먹고 다음에는 다른 애들 돌리고 다른 애들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아까 그 앞에 세력제도에 있던 종목들을 섹터 그룹별로 다 나눠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니까 딱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는 날은 뭐 어디 폴라리스 그룹 이런 데는 또 쭉 빠지고 있고 어디 뭐 미래 ING 이런 데는 또 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HAB 그룹이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들끼리 순환을 돌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넘기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SC 엔지니어링. SC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좋은 기업이냐? 뒤로 돌려보면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봤던 거는 이 정도인데 최고점 여기 있고 이런 등락들이 몇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만약에 그 강종현, 박민영 남자친구 안 걸렸다고 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갔겠죠. 세원이 엔씨. 세원이 엔씨를 제가 처음에 세력 종목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리딩방에서 추천이 많이 날아온 문자 종목으로 얘기했다고 작년 5월달 이때쯤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아, 이 종목은 근본 없다. 무슨 이런 회사가 플랜트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결국엔 거래정지가 돼버린 그런 회사죠. 다 알고 있었어요. 임원들끼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래정지 될 거라는 거. 여기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주가가 등락이 있었다는 거는 분명히 과거에도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더스 기술 투자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도 똑같이 주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등락 자체가 엄청나게 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강원에너지는 세력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라가고 여기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뭐 주체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올 때도 똑같이 주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아 얘들이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과거에 있었던 웰크론 그룹, 그걸 갖다 한번 봐야 되겠죠. 웰크론 그룹을 보면, 웰크론 그룹 역시도 이런 식으로, 얘들은 항상 테마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항상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종목들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멘탈이 터지기 때문에 원하신 목표 수익률까지 가져가질 못해요. 정상적인 기업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거 손절하고 이런 돈이면은 수수료 이용하는 거 몇십 배입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수수료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 쌓아가세요. 수익 쌓아가시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스스로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저에게 이임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한번 찾아보시고 단타클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 계속 인증드렸죠. 300만원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수익률 자체를 갖다가 뭐 누적 수익률이 60%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손실했는 것까지 다 청산을 하면 60%가 넘었어요. 실제로는 뭐 75% 정도 되기 때문에 물려있는 다섯 종목에 대해서 뭐 3%씩 잡고 청산을 하더라도 60%가 3주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60% 난 사람들이 다섯 종목이니까 60만원씩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66에 36에서 36만원 정도의 수익을 났고
지금 단타클럽 10만원 이벤트 하고 있죠? 10만원 저 주고 26만원 가져가시면 된다. 아니에요. 월에 이렇게 300만원에 26만원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달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런 이벤트 없습니다. 다시 5월달 되거나 인원이 차면은 똑같은 서비스 받으시면서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 될 수도 있고 20만원 될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문가에게 믿어보세요. 저 문견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요 자료 올라갈 겁니다. 금감원장이 인증하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단법인의 등기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얼굴과 신분과 그다음 이름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문견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공인된 사람에게 그리고 공인된 전문가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배움의 의지가 있거나 수익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믿고 저렴한 수수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어디까지 마술을 뻗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